각자 캐릭터에 맞는 물건. 아. 어래? 얘는 그냥 불 붙이면 될것 같네요. 잠깐만, 아이템이. 드라카는 그냥 단 건물을 줄 끊는 것 같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가? 레임이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다. 또 누가 죽지 않아서. 전에도 말했지. 내 가족은 다 죽었어.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찾아다 준 녹음 때문에 살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고, 시간을 흘러 나한테 때가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지금의 난 뭐야? 잔상이라며. 죽으면 저승에 갈수 있긴 해? 엄마랑 형이 있는 곳에 갈 수는 있는 걸까? 이젠 됐어. 난 두고 가. 어차피 언제나 발목만 잡는데 뭐. 엘렉만 TV님 어서 오세요. 불? 아, 피울 수 있어. 기온이 약간 올랐네. 눈도 조금 약해졌고. 녹음 다시 들어볼까? 아, 응, 아까 실수로 써버린. 아, 여기서는 자몽님 안녕히 단 건물. 가세요. 아, 됐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날 찾으러 온 건가? 하지만 이제 됐어. 날 버리고 다른 녀석들과 행동하도록 해. 그게 더 안전할 거다. 전부는 내 잘못이다. 갑자기 무리한 욕을 했고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애먼 사람한테 폭력을 휘둘러서 너랑 다른 애들을 놀라게 하고. 그렇게 세계 치를 생각은 없었는데.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보면 짜증이 나. 능력은 있지만 붙임성 없고 주변 사람들이 맞춰주는 데 익숙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 하는 꼴이. 닮았다고 겹쳐본 순간 나도 모르게 화풀이까지 하고 말았어. 모두 내가 괴물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 그럴지도 몰라. 나도 내가 제어가 안될 때가 있으니까. 다시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서 멀어져지는 편이 좋을 거야. 아빠. 제발. 눈이 조금 약해졌군. 설마 레이미가?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상황에서. 태양의 반지 가지고 있었구나. 이 서론에서 다시 찾아낸 거야? 대단하네. 있지, 난저 탑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와 헤어졌어.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 했어. 내가 가진 태양의 반지에는 한 쌍이 되는 눈의 반지가 있어. 그리고 눈의 반지는 바로 내 눈앞에 있지. 궁지에 몰렸던 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반지와 공멸하려고 했어. 그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미래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젠 그 실패도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네. 나는 이제 됐어. 나 혼자만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가. 얼어붙기 전에. 괜찮아. 분명. 레미, 눈보라를 약하게 한 것 같네. 설마 이제 와서 눈을 멈추려고? 왜 도망가지 않고? 못 쓴다. 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짐승의 모습을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는데. 레미님은 이미 제 출신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인간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인식되니까요. 이 타이밍에 말할 건 아니지만 귀엽던데.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네요. 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제 곁을 떠났었죠. 그리고 곁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중 하나는 제게 어떤 모습의 삶이더라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고, 제 어머니가 그걸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사실이기는 했을 거야. 난 사실이라고 생각해. 레이미님도 가세요. 저 때문에 말려들기 전에. 아니, 난 어느 쪽이냐 하면은 말려들러 온 건데. 난 말려들러 온 거야. 오히려 그러려고 왔는데. 레이미님,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이 불, 이 날씨에도 꺼지지 않고 따뜻하네요. 꺼지지 않는 불씨.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거겠지? 설마 이 눈 속에서 날 찾아온 거냐? 대단하긴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렉만 TV님 어서 오세요. 난 모든 게 싫어. 세계도, 인간도,
고칠 수 없는 것들도. 하지만 나도 전부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았어. 그래서 누님을 도왔어. 그 인간은 내게 바른 인간의 상징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님의 죽음도 내 고통도 이제 전부 소용없게 되었어. 그런 사람들을 산재물로 바쳐야 겨우 유지되는 세 개만 남았지. 철이가, 너랑 더 할 말 없어. 난 할 일 있어. 눈이 조금 약해진 건가? 바른 인간이란 그 점에서는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잠깐만, 여기서 갑자기 이 선생님은 뭐예요? 심지어 이 둘만 주는 것도 뭐예요? 저기요! 제작자님, 이건 뭐예요? 갑자기 이거 뭡니까? 아빠냐 남친이냐? 아, 갑자기 터지잖아 이거. 선택지가 이상해. 아빠냐 소꿉친구냐? 이거 뭐야? 아빠냐 미래 남친이냐? 누구 고를 거야? 골라. 일단 드라카부터. 되게 당황스럽다 이거 갑자기 이러니까. 아, 웃겨. 갑자기 감정이 빵 터졌네. 아빠. 아, 어차피. 아, 다 부르는 거구나. 알고 보니 다 의미 없었어. 그리고 엄마.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대, 그대는 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거야. 말해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다. 나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눈보라랑 저주 때문에 그런 거지. 있어. 아빠도 있고, 우리 막 츤데레 소꿉친구도 있고, 막 며느리 같은 마법사도 한 명 있고, 귀요미 막내랑 언니도 있어. 되게 많어. 그렇게 대답해 주길 바랐어. 이걸 받아줘.
아리엘의 목걸이를 받았다. 진심을 전하는 마법이 담겨있는 여신의 펜던트. 또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야. 계속 지키고 있었어. 고마워. 일어났어요! 형들! 누나! 그게 사실이야. 램! 괜찮은 거야? 다행이다. 잠깐만. 아, 다들 있다. 다행이다. 여기는 멍청아. 다른 녀석들이 걱정했잖아. 다 있다. 다 있다. 형이 제일 걱정했잖아요. 둘 다 도토리 기지개 하지 마라. 그래, 둘이서 막 울었으면서 안색이 참 볼만했죠. 아, 다행이다. 이곳은 별로 춥지 않다. 몸도 훨씬 나아졌다. 내가 의식을 잃자 추위가 닿지 않은 곳까지 옮겨준 모양이다. 야, 나까지 눈물 나잖아. 다행이다. 와, 안심해서 눈물 난다는 게 이런 감각이구나. 그래, 몸은 좀 나아졌나? 방금 대답 분명히 제대로 들렸어. 아, 잠깐만! 와, 어떡해, 나 기뻐서 눈물 나. 큰일 났다. 목소리라기보다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느낌이네. 텔레파시? 초능력이야? 어쩌면 듣거나 말하지 못해도 진심을 전하는 나베논을 뛰어넘는 다른 공용화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진심을 전해주는 아리엘의 목걸이 덕분일까? 연약한 몸으로 용의 탑을 올랐을 때부터 알아봤지만 너 정말 대단한 녀석이란 말이야. 그냥 저기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계속 미소가,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웃음이 안 멈추는데 어떡하지? 그야말로 레벨 1 용사님이네. 지금이라면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해명했다. 길을 떠나게 된 이유, 여관에 닿기까지의 일, 비둘기의 정체,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다! 다행이다! 와. 원장 수녀님이 명령했을 때, 난 너희들을. 찌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되겠지? 아,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이래두면 되겠지? 되겠죠? 찌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날 믿어줘.
그러니까 정리하면 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친구를 인질로 잡혀서 평생을 알고 지낸 네 법적 보호자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거잖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키아라 말 한 번 잘했다! 얜 이용당했어! 완전 불쌍하다니까! 완전 힘든 삶을 살아온 아이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우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배신당해 죽을 뻔했지. 바로 그겁니다! 언니! 야, 역시 언니야! 역시 언니! 여동생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아! 게다가 다들 흩어지고 상황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우릴 제정신으로 차리게 해주려고 목숨을 걸었잖아. 그러니 사과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화낸 적도 없었지만. 오, 레이미의 말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와, 순식간에 정리해버렸어. 도대체 내가 못 들은 그 너네들끼리 설명하는 그 시간 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길래. 아 몰라, 내가 못 들은 얘기에서 뭔 얘기를 했든 상관없어. 그냥 기뻐. 아이.